지금부터 더덕 생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덕을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더덕의 머리 부분을 잘라내시고, 더덕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겨주시겠습니다. 더덕의 껍질을 벗긴 다음에 더덕이 빨리 절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더덕을 반으로 갈라서 소금물에 절이겠습니다. 소금을 좀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더덕이 빨리 절여질 수 있도록 소금을 여유 있게 넣고 물을 살짝 넣어서 더덕을 절여주겠습니다. 더덕이 절여지는 동안에 이제 더덕 생채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늘은 다져서 준비를 해주고요. 자, 고춧가루에 다진 파마늘, 깨소금, 그리고 설탕과 식초. 생채 양념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절여진 더덕은 한번 물기를 한번 짜주시고요. 시험장에 가실 때 여분의 꼬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 가셔서요. 이렇게 꼬지로 긁으면서 더덕을 찢어주겠습니다. 손으로 찢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더덕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을 찢어서 준비를 손질한 하겠습니다. 더덕 찢어서 준비가 됐고요. 더덕 생채 양념장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이것도 생채이기 때문에 미리 묻혀놓지 마시고 내기 직전에 더덕의 양을 봐가면서 양념장을 섞어서 생채를 묻혀주시겠습니다. 양념장에 잘 묻혀진 더덕을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덕 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